힘드시죠? 이럴 때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운동을 하고요. 그리고 지식을 쌓고요.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. 다운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멍하니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저도 자 사실 힘듭니다.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저는 운동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제가 항상 자, 이제 제 오피스인데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있죠. 자,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운동을 합니다. 제가 약간 좀 운동을 보여 드릴게요. 자. 자, 여러분들 시간이 많아요. 이럴 때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2020년에 새롭게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. 어떠한 결심을 했나요? 이번 연도는 나는 영어 스피킹을 잘하고 싶다, 리스닝을 잘하고 싶다, 영어를 통해서 좀 더 직장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, 이런 목적을 세웠으면 사실 지금이요 오히려 더 그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사실 저도 그동안 유튜브를 약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하고요. 뿐만 아니라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소통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이제 앞으로 저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. 자,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시 운동을 하겠습니다. Thank you.